신도시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, 이 특별법도 그 제정이 되고, 그리고 이제 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관련해서 또 그 최근에 이제 뭐 기준 같은 것들, 선정 기준 같은 것들이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고, 특히 이제 분당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좀 그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신도시 가이드라인이 대략적으로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가 8월 14일 수요일에 이제 나왔었는데, 한번 보시면은, 예, 전체적으로 이제 뭐 그냥 대략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서 이제 그, 보시면은 기본적으로, 이제 기본 계획 마련은 뭐 당연한 거죠. 이제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하겠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주 대책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주 대책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. 왜냐면은 이 그 1기 신도시 관련해서 이제 이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. 왜냐면은 이게 순환 개발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도지구로 지정이 안 되면은 개발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, 이런 의문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사실 이 이주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가 굉장히 하신 것 같아요, 대부분이. 근데 이거를 이제 이주 대책에 보시면은 영구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그 활용해서 이주주택을 좀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순환 정비 모델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이주주택 물량을 충분히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발표를 한 거죠.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급을 하게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아니에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영구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한 그 분당은 한 4개 단지 정도가 된다라고 하니까 5,800가구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. 일산은 한 3개 단지, 그래서 23,000가구 정도 되고, 중동은 2개 단지 19,000가구 정도, 3번은 3개 단지 34,000가구 정도가 돼서 되고, 그리고 평촌 같은 경우에도 뭐 1개 단지가 있다라고 해요. 그래서 9,000가구 정도 돼서 이게 총 이제 그 단지 규모를 보면은 뭐 이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, 이런 영구 임대주택을 그 재건축을 통해서 뭐 이런 이주 수요들을 좀 해결을 하겠다라고 이제 나왔어요.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당만 봤을 때 4개 단지 합쳐봤자 지금 5,800가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 이주 수요를 좀 감당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을 것 같고,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되었을 때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. 이제 그 순환 개발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주 수요는 조금 이제 그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중동 신도시와 3번 신도시 관련해서는 추가 공급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안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, 그 2027년에 이제 첫 착공 목표를 가지고 지금 1기 신도시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.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평균 용적률이 한 216%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이제 용적률을 높여줘서 한 350% 정도 해서 한 그 기존의 이제 용적률보다 한 1.6배 정도 더 세대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24,000가구 정도를 새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고, 그 지금 3번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용적률이 평균적으로 한 207% 돼요. 이걸 330%로 늘려서 16,000가구 정도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